튕기지 말란 말이야. 띠용이 튕기기. 아이. 띠용이 점프 어디까지 되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종이 친구들. 진아쌤이에요. 우리 오늘은 점프를 할 수 있는 띠용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. 초록색깔 띠용이를 만들 거라서 이 초록색을 뒷장에 두었어요.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.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기. 여러 장의 종이가 겹쳐 있으니 꼭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치기. 한 번, 두 번, 한 번 더. 우와, 선이 정말 많이 생겼죠? 이제 이 선을 세로 모양으로 놓고 반으로 한 번 더 접어볼게요. 그리고 다시 펼쳐주세요. 가운데 선이 하나 생겼죠? 이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부분을 접어줄 거예요. 반으로 접어줄 때는 아래 있는 세로선이 위에 있는 세로선이랑 잘 맞을 수 있도록 접어주게 되면 더 예쁜 띠용이를 접을 수가 있어요. 이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번에도 아래 윗부분을 한 번씩 접어줄 거예요. 그리고 한 번만 펼쳐주기. 오른쪽 부분부터 하나, 둘, 셋. 딱 네모를 세 칸을 세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접어줄 거예요. 여기 자세히 보면 선이 하나 있죠? 이 선 바로 뒤에, 위에라고 할까요?
손을 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안쪽에 손을 집어넣은 후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윗부분을 꾹 하고 눌러줄 거예요. 다시 보여줄게요. 첫 번째 선 위에 손을 놓고 다른 손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간이 생기면 위로 올려서 꾹꾹 눌러 접어주기. 위에 부분도 똑같이 해볼게요. 한 손은 이 첫 번째 선 바로 뒤에 놓고 다른 손은 안으로 살짝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준 후에 아래로 내리면서 접어주고 눌러주세요. 꾹꾹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? 그리고 여기 있는 선 있죠? 이 선을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, 여기 다리 부분이라고 할게요. 다리 부분을 오른쪽으로 쑥 하고 넘겨주세요. 넘긴 후에는 꼭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왼쪽 부분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세 번째 칸에 있는 이 선 있죠?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종이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기.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걸 한 번 더 할 거예요. 한 손은 첫 번째 선 위에 놓고요. 다른 한 손은 여기 공간 있죠? 안에.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위에 부분도 똑같이 첫 번째 선 아래 한 손 놓고 다른 손은 공간 만들기. 공간을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 접어주면은 됩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선이 하나 있죠. 이 선을 기준으로 다리 부분을 여기 다리 한 개만 넘겨야 돼요. 이 다리 하나를 왼쪽으로 넘겨주세요. 꾹꾹 눌러주고요. 그 다음 다리의 양 옆부분을 잡고 쭉 당겨주면 돼요. 그리고 뒤로 뒤집어 주세요. 완성된 게 아니에요. 딱 한 개가 더 남았어요. 지금은 안 튕길 거예요. 제일 중요한 부분, 이 다리를 접을 거예요. 접기 편한 상태로 놓고요. 이렇게 살짝 들으면 다리가 쭉 펴지죠? 아래 있는 다리를 이 윗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접어 볼게요. 그리고 살짝 펼쳐주기.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. 여기 아래 있는 다리 부분이 위쪽에 닿을 수 있도록 접어주기.
그 다음 다시 살짝 펼쳐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 있죠? 이제 됐으면 눈을 그리거나 눈 스티커를 붙여주세요. 자, 잘 튕기고 싶다면 그냥 누르면 안 튕겨져요. 손을 이렇게 긁듯이 이렇게 툭 쳐버리면 얘가 안 튕기니까 조금씩 손으로 이렇게 쳐줄 땐 가운데 부분 말고 끝에 있는 부분을 쳐주세요. 근데 이렇게 해도 잘 튕기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다시 들어서 다리를 한번 폈다가 살짝 구부려 주세요. 그리고 다시 시도. 한 번에 안 될 수 있으니 꼭 여러 번 시도해 봐 주세요. 그럼 안녕.